자, 오늘은 백년초회 33쪽입니다. 한자를 읽어보실까요? 풀청, 풀청 줄풀고, 줄풀고 잎사귀 옆, 잎사귀 옆 위상, 위상 서늘할 양, 서늘할 양 바람풍, 바람풍 일어날 기 불굴홍, 불굴홍 역기료, 역기료 꽃화, 갓변, 갓변, 흰백, 흰백, 해오라기로, 해오라기로, 한가한, 한가한, 대나무죽, 대나무죽, 죽순순, 죽순순, 처음초, 처음초, 날생, 날생, 누루황, 누루황, 송아지독, 송아지독, 뿔각, 뿔각, 고사리궐, 고사리궐, 싹아, 싹아, 이미이, 이미이, 지을작, 지을작, 작을소, 작을소, 아이아, 아이야, 주먹권, 주먹권.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청고엽상, 청고엽상, 양풍기하고, 양풍기하고, 홍료화변, 백로하니라, 백로하니라. 죽순초생, 죽순초생. 황독각하고, 황독각하고. 궐아이작, 궐아이작. 소아권이라, 소아권이라. 네, 해석을 한번 해보실까요? 줄풀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줄이 뭐죠? 저는 이거 줄이라는 풀을 잘 아는데, 키가 많이 자랄 때는 한 2m까지 자라요. 이게 그냥 저 물가에 자라는데 쭉쭉 자라는 게 있죠. 줄방죽이라고 하는 그 풀. 예.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풀은 아주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 소가 참 잘 먹어요. 쓱쓱 벼다가. 뭐,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줄풀 밑에 그게 사실은 흐르는 물가에 이렇게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 밑에가 풀 이게 뿌리가 잘 번성돼 있어요. 그 밑에 고기들이 참 잘 살아요. 거기 주로 빠가사리, 메기 이런 것들이 꼭 살아요. 아주 그런 풀이 줄이에요. 줄방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청고 하면 뭐예요? 푸른 줄, 그죠? 푸른 줄방죽,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푸른 줄방죽, 엽상, 이파리 위에, 입 위에. 그럼 청고 엽상, 뭐예요? 푸른 줄풀 잎사귀 위에서, 그죠? 양풍기하고, 양풍이 뭐죠? 서늘한 바람이니까 양풍하면 시원한 바람. 이 일어나고. 이게 조그만 풀 같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바람이 산들 불어오니까 그 큰 그 줄방죽 풀이 살짝 움직이는. 그러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라. 무름지기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한여름 아주 뜨거울 때 그 풀밭의 옆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니까 어이 시원해라.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전체 해석할 수 있지요? 청풍 엽상 양풍기하고 푸른 줄풀 잎 위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고. 아까는 풀을 청자라 했는데 그 대로 붉을 홍자를 쓴 거예요. 홍류, 이 엽기풀이라는 거 아시죠? 엽기라는 풀이 있어요. 엽기는 좀 붉은 꽃을 펴요. 근데 그 꽃이 크진 않지요. 마치 뭐랄까 좀 그 좁쌀만한가요? 그런 것들이 다닥다닥 펴있지. 좁쌀만해요. 쌀만하려나 그럴까요? 근데 그게 이 붉은 처음에 필 때는 붉지만 완전히 피면 흰 꽃으로 변하는데 그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홍요화변. 그럼 붉게 피는 엽귀 꽃 옆에서 백로하니라.
백로가 한가롭기만 하구나. 이것도 이 두 구절이 다 한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들판, 저 들녘의 풍경이에요. 이거 역기풀, 이거는 또 소가, 그런데 이게 그 백로가 한가롭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 역기풀이 그 숲을, 즉 물가에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 밑에는. 그러니까 백로가 거기 탁 앉아가지고 거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되지요? 완전 한여름 풍경이에요. 이제 한여름에서 이른 봄으로 시점이 옮겨왔어요. 그죠? 죽순 초생. 죽순이 아시죠? 대나무 순. 초생, 처음 나올 때. 황독각. 독자가 송아지 독자예요. 그죠? 그럼 그 소우자, 아, 소우변을 빼고 말씀은 변이 들어가면 읽을 독자가 되지요. 글을 읽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삼수변이 들어가면 물이 더러워진 데에서 더럽힐 독. 여기 옆에 소우변이 들어가면 송아지 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독하면 뭐예요? 누런 송아지니까, 그죠? 누런 송아지 뿔. 여기 같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은 해석을 그렇게 한다, 그분이죠. 죽순이 처음 나올 땐, 그러니까 황송아지 뿔과 같고. 죽순 봤어요? 껍질 벗긴 거 요리한 것만 봤어요? 실제 나올 때 봤어요? 꼭 송아지 뿔 나는 것 같지요? 이렇게 돼가지고 껍질이 막 촥 이렇게 쌓여있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나무는 이걸 생장점이라고 하지요. 생장점이 마디 끝에마다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면 다 커버리지요? 크기가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랄 한 마디만 딱 자라주면 되는 게 그 생장점은. 그러니까 동시에 다 생장점들이 활동을 하니까 쑥쑥 진짜로 자르는 게 보일 정도죠. 대순이 나올 때는 송아지 뿔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대순의 대를 쓴 말을 보세요. 궐아예요. 궐자는 고사리 궐자지요. 고사리 싹이 돋을 땐 이작 소아권이라. 이미 소아, 어린 아이의 주먹을 만들었구나. 완전히 가서 이 고사리 피는 걸 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꼭 쥔 것 같이 생겼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는 분들이 얼마만큼 자연물을 정밀하게 밟히는지, 그지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지요? 죽순, 초생, 황독각하고 대나무, 순은 처음 나올 땐 누런 송아지의 뿔같이 나오고, 거라이작 소아권이라 고사리 싹은, 그죠? 고사리 싹은 이미 작은 아이의 주먹을 만드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고엽상 양풍기하고, 화변 백로하늘, 죽순 초생 황독각하고, 이작 소아권을, 이작 소아권을
청고엽상양풍기하고 화변 백로하늘 축순 초생 황독학하고 축순 초생 황독학하고 콜라 이작 소화권을